샬롬,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큐티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민이고 신민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이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당분간 바벨론을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였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1절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요, 편지를 받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옮겨간 장로들, 즉 엘더, 노인들을 말하죠. 그 장로들, 제사장, 선지자, 모든 그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는 2절에 보면은 여고나니아 왕과 국모, 환난, 방백, 목공, 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고 하였으니까 대략 BC 597년경에 해당이 됩니다. 편지를 갖고 바벨론으로 전하러 간 사람은 29장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엘라사, 즉 아이감의 형제와 29절의 3절에 나오는 그마리아, 즉 힐기야의 아들인데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만약에 유다민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왕과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될 때에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력을 갖고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거짓 사꾼 목자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시금 본문 8절로 14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8절로 14절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고 복술자를 찾아가고 헛된 꿈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된 그런 것들에 유혹당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워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대로 당시 백성들이 포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게 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벨론에서의 70년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요,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18절에서 23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거짓 선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바벨론에 포로로 된 자들은 한층 더 다행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죄는 어떤 면에서든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칼과 기근과 연병, 즉 전염병이라고 하였으니 곧 전쟁으로 인한 사륙과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바벨론에 포로가 된 자들보다도 더욱 심한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포로민 중에서 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이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을 하여 저주거리를 삼더니 결국 바벨론 왕에게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들이 삶이 비참하게 끝나는 게 됩니다. 늘 물질과 여자, 명예 등을 탐하다가 결국은 그 탐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망하고 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금 본문 24절로 3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레미야의 편지를 받은 포로민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스마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편지하여서 에레미야를 감금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에레미야를 마치 미친 자와 같이 생각하고 자칭 선지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28절에 그 형기가 오래가니까 안심하고 생활하라고 하여서 백성들을 절망케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수년 내에 해방될 줄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거짓 종들은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정직하게 사역하는 목자들을 험담하고 자신들의 죄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같은 이 개혁자들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양심의 화에 맞지 않도록 사건 목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설령 우리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을 하시느라 믿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죄와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진리 안에서 살고 죽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